말입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이거 업무를 담당한다처럼 쓰이는 한경탁 씨? 노른자위. 노른자위. 어떤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노른자위. 정답입니다. 노른자위도 맞췄고 노란 옷도 입고 오셨고 노란색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 이 옷이 좋은 옷입니다. 오늘 기분이. 특별히? 예, 4년 전에 이 옷을 입고 우승을 했었습니다. 오, 우승의 추억이 있는 예. 옷. 다시 한번 우승으로 물들이고 싶은 옷. 예. 하지만 박원 씨가 그걸 저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택해 주시죠. 3번 선택하겠습니다. 옥으로 끝나는 삼음절입니다. 유리구슬, 유리옥과 같은 뜻을 지닌 한자어입니다. 보석의 하나인 수정을 입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수정, 유리를 뜻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5초 드립니다. 김옥겸 씨. 자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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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김옥겸 씨 아쉽고요. 다시 5초 드립니다. 결국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3번 문제도 놓치게 됐는데요. 의외입니다. 이렇게 다들 긴장을 하셔서 그런가요? 놓치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는데요. 그러면 3번을 풀 수 있는 열쇠, 2번을 함께 풀어보지요. 학문을 중요시하여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한경탁 씨. 상아탑. 상아탑. 아닙니다. 자, 50점 감점이 됐습니다. 김옥겸 씨. 학구파. 학구파. 정답입니다. 학문을 중요시해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 이런 집단은 학구파가 맞겠죠. 선택권 김옥겸 씨 드립니다. 15번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가로로 사음절입니다. 가슴이 몹시 두근거리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가슴이 이것 다듯 뜁니다. 한경탁 씨. 5초 드립니다. 방학. 자, 시간이 지났고요. 50점 감점이 돼서 1400점. 가슴이 몹시 두근거리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슴이 이거 하듯 뛴다. 김옥겸 씨. 방망이질. 방망이질. 정답입니다. 자, 가슴이 방망이질 하듯 뛰고 있는 네 분과 우리말 겨루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선택권 김옥겸 씨에게 드립니다. 12번 하겠습니다. 공통쓰기 문제입니다. 나흘이나 닷새가량을 뜻하는 고유어로 이번 여행은 한 이것쯤 걸리겠다처럼 쓰이는 이 말을 써주세요. 나흘이나 닷새가량을 뜻하는 사음절의 고유어입니다. 네 분 다 확인해보죠. 나다흘새, 나흘닷새, 네대세딜, 나다대세. 네 분 모두 다른 답이 나왔는데요. 발음도 어렵네. 네대세딜. 다른 분 중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봤었는데 네. 생각이 안 나서.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나다대세란 말을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경탁 씨 들어봤대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본인은 또 자신 없어 하시는데. 예. 자, 정답은 너더대세입니다. 이야, 한경탁 씨가 제일 가깝긴 했어요. 알을 얼어붙었으면 되는데 너더대세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선택권은요. 이 문제 전에 김옥겸 씨가 있었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8번 하겠습니다. 8번은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사촌사